된다는 게 항상 그 아름다움을 이제 가꿔야 하고 또 그런 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뭐 조절 같은 것도 하고 저희만 해도 이제 뭐 식단이라던가 그런 운동이라던가를 항상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는 게 가장 아무래도 괴로운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저만 해도 뭐 괴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이미지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예,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걸 좀 더 갖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조금 괴롭다기보다는 뭐랄까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